2월 21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어떤 전략을 제시해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의 전략을 제시해드릴 때,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왜?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 1월 FOMC 회의로 이게 발표하면서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월요일날 제가 아침 무방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리가 1월 FOMC에서 긍정적인 회의록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하고 이제 고 PBR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도체는 하락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오히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고 PBR 관련 종목들을 이끌었단 말이죠. 뭐 어찌되었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던 건 맞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고요.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 개파락 시점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ARM 모두 하락을 했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마이너스 4%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이유는 실적이 잘 나올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만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전부 뭐 몇몇 종목들은 올랐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든지 KLA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만 보면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루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호재가 장마치고 나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나왔죠. 첫 번째 호재. 삼성전자가 AGI 반도체 개발 신설팀을 구축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가 HBM3E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거를 3월달 양산한다라고 합니다. 3월달 양산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퀄테스트 들어간 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퀄테스트 들어간 게 제일 빨리 들어간 게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퀄테스트를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마이크론보다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납입 시점이 더 빠른 겁니다. 퀄테스트를 더 빨리 통과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퀄테스트가 종료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얼마 빠르다? 두 달 정도 빠르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각각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과 무관하게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목요일날 새벽 4시에 발표되는 1월 FOMC 회의록 이후에 개파락 났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어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목요일날 아침 개파락이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거 무방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미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골든볼님, 주주호우님, 오이님, 제이님, 세븐템님, 모너님, 이경희님 다 기억하시죠? 그쵸? 네, 이다봉님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일단 반도체 섹터는 흘러가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는 흘러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2차 전지가 강하더라. 그래서 고PBR 관련 종목들이 어제 반등을 했더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개념 정리를 한번 정리하고 이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차 전지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웹툰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이 6월 달에 상장하는 이슈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네이버 웹툰이 6월 달에 상장하는데 이제 나스닥 시장에 이 시총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밸류가 측정이 될 경우에는 웹툰 관련 종목들이 더 오르겠죠. 일단 웹툰 관련 종목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얘네들은 뭐다? 6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노출이 될 경우에 웹툰 관련 종목들은 이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월입니다. 2월. 2월인데 6월까지 4개월이 남았잖아요. 4개월.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웹툰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 좋다. 개인적으로는 웹툰 관련 종목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예상과는 조금 틀리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4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 뉴스플로우에서 계속해서 웹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뭐 밸류를 얼마 측정되니 많이 이렇게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때문에 6월달까지는 얘네들은 트레이딩하자. 실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렸던 TV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Y랩이 상한가 기록했죠. 혹시 TV 방송에서 제가 추천했던 Y랩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Y랩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 한번 3번 눌러보실래요? 여러분들. 제 아침 무방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날 기회가 분명 있단 말이죠. Y랩 기억하시는 분들, 제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 3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 제이님. 매수하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죠. Y랩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 웹툰 IP를 제공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Y랩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Y랩이 상한가를 갔고 개인적으로는 DNC 미디어를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미스터 블루도 많이 상승하고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웹툰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 뭐 DNC 미디어랑 Y랩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테마가 최근에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 의대생 증원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의대생 쪽으로 이제 취업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교육 테마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가장 탑픽 종목은 비상교육이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제가 뒤에도 한번 테마 관련해서는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지금 딱 수급만 보면 요즘에는 시장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80 종목 상승했고 592 종목이 하락했죠.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면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어제는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코스닥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이유는 2차 전지만 가서 그래요. 2차만 가서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은 하락했거든요. 대신 2차 전지랑 개별 테마만 움직여가지고 지수가 오른 거지 실제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만 샀고요.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만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만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따가 수급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기간 수급 동향이 조금 재밌는 상황이 발견이 돼요. 제가 이따가 뒤에서 한번 수급 동향 구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그 재밌는 부분이 포인트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날 국내 증시 코스피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2차전지 쪽을 여전히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침 무방 듣고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가 많이 사더라. 신기하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뭐 약간 좀 특이하게도 그때 설명드린 이후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기존에는 뭐 엔캡만 올랐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부터 전구체 그리고 뭐 전해액 다른 종목들 뭐 솔브레인 홀딩스랑 덕산테코피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아침 무방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게 거의 다 적중을 했죠.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제 상한가를 갖고 덕산테코피아도 어제 20%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제 아침 무방 듣고 전해액 관련 종목들 사셔가지고 수익 나셨던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축하드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 올랐던 동박, 알박 종목들 싹 다 올랐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캡 만드는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동원시스템즈라든지 상신EDP 동원시스템즈는 어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상신EDP는 어제 올랐단 말이죠. 제가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동원시스템즈 얘는 이제 어제 조금만 올랐네요. 제가 개념적인 여러분들을 위해 개념적인 잠깐만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TCC 스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 어이구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TCC 스틸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이거든요. 이게 왜 부각이 되냐면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TCC 스틸 이게 대장주였죠. 이거 옛날부터 제가 강조했고 매매도 했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죠. 니켈 도금 강판은 원통형 배터리의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배터리 캔을 만드는 업체가 상신EDP 동원시스템즈 이게 이제 캔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캔 배터리 캔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참치캔 만들다가 이런 것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업체들이 상신EDP랑 동원시스템즈더라. 최근까지 엄청 하락했는데 요즘에 반등에 나서고 있죠.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 올랐고 그리고 알박 관련 종목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삼화알루미늄
2차 전지에 한해서 할마 알미늄 그리고 조일 알미늄이 좀 부각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만 보면 된다? 요것만 보면 된다. 조일 알미늄보다는 삼 알미늄이 업사이드가 잘 나와요. 한번 튀면 옛날부터 한번 튀면 급등이 잘 나왔죠. 뭐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라면 여러분들은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밸류체인을 정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어제 여러분들 제 전액 관련 종목들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네 종목이 있죠.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동화기업. 이게 이제 전해액이죠. 제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해액은 뭐다? 부품이다. 전해액의 첨가 그 우리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강물로 취급되는데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부품으로 취급되거든요. 이 부품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글로벌 제가 이거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1위에서 3위까지 전해액 전해액 글로벌 1위부터 3위까지가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인데 올해부터 중국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IRA 보조금을 지급 안 해주거든요. 부품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해서는 엔캠이랑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테코피아, 동화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이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솔브레인 홀딩스랑 덕산테코피아, 동화기업까지 올라가더라.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엔캠은 참고로 글로벌 4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가 북미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니까 글로벌 4위 업체인 엔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캐파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고요. 아셨죠? 혹시 이제 어제 제 아침 무방 보고 전해액 관련 종목들 매수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나셨던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아침 무방을 꼬박꼬박 들으시면 충분히 수익 기회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전해액뿐만 아니라 제가 스타워즈에서 추천드렸던 네페스, 그, JI테크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어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 빠지는데 어제 다 올랐거든요. 네, 제이님 쪼꼬, 예쁜 쪼꼬, 그리고 봄봄님, 그쵸. 다 기억하시죠? 어제 이 종목들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 싹 다 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으실 때는 제 카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뭐 제가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리지만 전반적인 개념 정리는 제가 확실히 해드립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카톡방 링크도 하나 드릴게요. 카톡방 링크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톡방이 참여코드 486486. 아, 박재열님, 밝은태양님도 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셨군요. 자, 카톡방 링크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액 관련 종목, 아니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리지만 다른 상담은 제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예쁜 쪼꼬가 거의 상주하면서 우리 직원도 아닌데 상주하면서 좋은 기사 많이 올려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장중에 이슈되는 테마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카톡방 지금 아이스크림 든 네오님이랑 1207동 백호님도 들어오셨는데 필명이 웃기네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요 테마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시향에 대한 개념 정리도 장중에 수시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카톡방은 여러분들이 제가 주소 알려드렸으니까 이따가 시간 되실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PPT 파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에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렸는데 실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올랐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여지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대적으로 반도체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리게 되면은 저PBR 쪽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건 대부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PBR 관련해가지고는 26일 세부한 발표 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저PBR 관련해서는 26일 세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PBR 관련 종목들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수하셔야 되고요. 저 PBR 관련 종목들 저점은 언제다? 26일 세부안 발표 이후에. 요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세부안이 발표되게 되면 개파락폭이 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대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낮아서 개파락폭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부가 다시 해서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던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던가 하면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다시 오르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세론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보다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점 잡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 동시 시청자분이 거의 200분 다 되시는데 아까 200분 잠깐 넘으셨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면 사실 저한테 돈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돈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방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가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수 타이밍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수 타이밍은 내일 아침 개파락입니다. 아셨죠? 내일 아침 개파락이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매수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까 전에 AGI 반도체 칩 개발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개발팀을 신설했다라는 이슈랑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3E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3월달부터 양산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아마 네페스아크랑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네페스아크랑 고영이 움직였거든요. 네페스아크. 아이고. 시간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네페스아크랑 대표적으로 YC캠 요 두 종목이 움직였거든요. 이 YC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플러스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요들 종목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긴 움직일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조금은 물음표다. 대신 혹시라도 내일 개파락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장에도 먼저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매수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럼 외국인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조선주 하나오션 매수했습니다. 조선주에서는 하나오션.
그리고 카카오랑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오타네.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났습니다. 얘들은 이제 실적주. 실적주인데 계속해서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가 안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 판단의 근거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2차전지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기관 같은 경우에는 ETF를 매수했는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요. 코스닥의 상승에, 코스닥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코스닥 상승에 베팅을 하는데 반면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코스닥은 상승, 코스닥은, 코스피는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기간이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간이 코스닥을 매수할 경우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기간이 코스닥을 매수하게 되면 코스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실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더라. 근데 기관이 2차전지로 들어갈지 반도체로 들어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만 놓고 본다라면 ETF를 제외하고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랑 LNF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랑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코스피장에는 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전지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차전지의 기관은.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코스피 수급 동향이긴 하지만 기관이 2차전지를 매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매수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는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주춤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슈도 있겠지만 기관이 생각보다 반도체를 사더라.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매수했고요. 초전도체 테마는 제끼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쪽에서는 HPSP랑 심텍, 유진테크를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고영과 PSK홀딩스, STI를 매수했습니다. 이 S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공통점이 다 이제 HBM 관련 종목입니다. HBM 관련 종목들. 그래서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SK하이닉스가 HBM3E를 3월달에 양산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 어저께 선제적으로 이들 종목을 매수하더라.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고영과 PSK홀딩스, STI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여기다가 YC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JI테크라든지, 그리고 한 종목이 더 뭐였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제 이 두 종목 다 급등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영, PSK홀딩스, STI, HBM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JI테크,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스타워즈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렸죠. 그 종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종목 소개해드렸던 게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습니다.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어제부터 종목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 이제 뽀샵의 기술이 좋다 보니까 제가 피부는 사실 되게 좋은 편입니다. 피부는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건 뽀샵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펜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펜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검사장비 전문 업체이죠. 여기 이제 SMT 표면실장 기술. 이게 표면실장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PCB를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PCB 기판 위에 우리가 이제 전자 부품을 실장을 합니다. 부품 실장. 전자 부품 실정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게 이제 납땜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옛날에 실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SMT 표면 실장 기술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 위에 전자 부품을 얼마나 잘 실장할 수 있는지 그 기술력을 말하는 거고요. 펜트론이 하는 것은 SMT 검사 장비입니다. 지금 SMT 검사 장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PCB 기판 위에 얼마만큼 납이 잘 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PCB 기판 위에 전자 부품이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실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장비가 펜트론이 하는 거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과거에는 매출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엔 자동차로도 많이 확대되더라. 그리고 얘는 이제 2차전지 검사 장비도 하고 2차전지 리드탭 부분 2차전지 리드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우치형 배터리에만 들어갑니다. 파우치형 배터리에만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현재 납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파우치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드탭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 뭐 예를 들면 이제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 그리고 웨이퍼 절단 웨이퍼가 얼마나 잘 절단되었는지 그리고 메모리 모듈 또 하고요 뭐 등등등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국내외 오사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사트는 뭔지 알죠? 테스트 패키징하는 업체들을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아 너무 지저분해.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그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전지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도전 369에서도 종목을 추천하긴 하지만 도전 369는 사실 이제 약간 제 취향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급등주를 원래 잘 안 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참에 급등주도 한번 제가 잘 다뤄보려고 도전 369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은 제가 스타워즈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워즈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도전 369도 제가 이슈가 되는 종목들 또 꽤 잘 발굴하거든요. 도전 369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아이고 왜 안 넘어가지? 지금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많이 매수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가장 많이 매수했고 에코프로도 매수했습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가 안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HLB. 어제 HLB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그룹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들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HPSP 뭐 여지없이 좋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글로벌 시장 독점 기업이고 뭐 그 다음에 신텍 유진테크도 매수가 들어갔고 휴젤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고영 PSK, STI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샀더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미국장에서 북미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요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증시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카카오톡방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자료 같은 거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카카오톡방에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역 검색하시면 됩니다. 백인역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무방 일정이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자료들 싹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네이버 밴드가 한 2265분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밴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김에 제 그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골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리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개월에 88만원입니다. 이건 이제 1개월이죠. 근데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는 리딩이 없어요. 리딩은 이제 골드 서비스만 운영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개월 33만원, 3개월 8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골드 1개월 가입할 바에는 스마일 리포트 3개월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유망주 다 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주 2, 3회 정도 종목 드리고 있고 많을 때는 주 5회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좋은 점이 종목 교육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섹터 교육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 골드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 제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서비스 꽤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 가입하느냐? MBM 골드 고객센터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 골드 서비스, 제 스마일 리프트 플러스 서비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트도 제가 작성해서 간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없다. 수익도 나고 공부도 하고 언제까지 전문가가 떠먹여주는 종목 매매하면서 실제 수익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게다가 1개월에 88만원까지 거액을 들여가면서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제 서비스 3개월 88만원 이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스타워즈에서 1등하고 있죠. 지금 1월달에 1등 했고요. 2월도 1등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 서비스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주 위주로 알찬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골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도 하긴 하지만 확실한 종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모아가면서 주식은 농부처럼 모아가라. 사실 여러분들 실제 단타 해가지고 계좌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비중을 실어가지고 모아가면서 수익이 났을 때 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아가는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뭐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힘든 장에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아침 8시에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 8시에도 꼭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후 4시에도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후 4시에도 제가 만약에 무방을 하게 되면은 카톡방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공지해드릴 테니까 꼭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좀 체력적으로 조금 딸려가지고 오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 한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빠잉!